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대학코소경입니다자 이제 수능이 진짜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보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수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 누가 실수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연간 커리 중에서 마지막 강좌까지는 촬영이 다 끝났어.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불안한지라 어좀 캐스를 준비했습니다. 아큰 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실수라는 거 보면 통계적으로 실수가 나타나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니까 만약에 못 풀었어. 그게 틀렸네? 그러면 아쉽진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실수했어. 그러면 미쳐버리거든. 그래서 실수가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한번 볼까요? 일단 1번부터 보면 1번 문제가 화학의 유용성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나일론도 나와요. 비료. 거기다 암모니아 나와. 그다음에 천연가스 LNG 뭐메테인 나와 그런 건다 알아. 근데 어서 실수 나타나 탄화수소냐 아니면 탄소 화합물이냐 이거는 다른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자 탄화수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즉 얘는 C와 h 를 갖고 있는 거고, 그죠? 자 C랑 H만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탄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탄소를 갖고 있는 화합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메테인이래라고 한다면 탄화수소지. 그죠? 탄수화물이죠. 맞는 거예요. 맞죠? 어, 만약에 에탄올이야. C2H5OH래. 탄화수소냐 그러면 돼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탄수화물이네? 그건 맞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만약에 흑연이 나왔어. 흑연은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탄화수소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탄소 화합물이냐고 하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화합물이란 최소한 몇 종류 이상, 두 종류 이상을 말합니다. 성분 원소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건 화합물이 아닌 거야. 알겠어? 어. 자, 요거 조심하시고. 다음, 2번. 자, 루이스 전자점 문제라던가 또는 보호 모델 이런 게 나오긴 하죠, 그죠? 자, 루이스가 나오면, 루이스는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찍는 거예요. 그치? 그건 알아. 그래서, 자, 하지만 이게 루이스 전자점만 가지고 몇 주기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실수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나온 거죠? A에다가 땡 찍혀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 분명히 2주기라고 써 있어. 근데 심리적으로, 아, 이거 수소구나. 뭐 이런 실수 또는 일리주의라고 써있었어 근데 그냥 리튬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알겠나요? 어. 그래서 반드시 루이스 자격증이 나오면 아 이거는 몇 쪽인지만 알수 있는 거지 주기를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세 번째 보어 모델입니다 이거는 과거 한 5년 전쯤 수능에서 어, 엄청난 실수가 나타났던 유형이 있었는데 보어 모델이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근데 원자의 모델 나오면 안 틀려요. 실수가 없어요. 근데 이온이 나왔을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특히 뭐 조심하냐면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 이런 거는 양이온을 조심해야 돼. 양이온. 오케이. 자, 즉 이런 거지. 만약 여기에 전자가 찍혔어요. 두 개. 여기에 여덟 개가 있었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2.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누가 봐도 이건 Na 플러스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많이 했으니까, 그치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신기하게도 실수해 납니다. 여기에 전자가 있거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두개 있고 여덟 개 여덟 개 있겠지. 여기다가 마그네슘 막 이런 실수 나타난다고. 왜? 이게, 양이온이 되는 껍질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누구야? 칼슘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금속 음이온에서 실수는 없어요. 왜? 껍질수랑 원래의 껍질수가 똑같으니까. 이온의 껍질수랑 원자의 껍질수 같잖아. 음이온은. 양이온은 같 그렇지 않잖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음. 자, 다음. 양자수 문항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이게, 뭐,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주양자수 분해, 뭐, 자기양자수 더하기, 뭐, 저, 저, 이런 분석을 하면 되는 건데, 어, 이런 기본적인 양자수, 오비탈 문제에서는 누구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써 있단 말이야. 반드시 표시해 놓으시고요. 수소냐, 아니냐가 중요한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뭐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틀리고 나서, 아, 학군, 이런 거야. 선생님 실수했어요. 수소원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수소원자를 못 봤어요. 이러면 돌아버립니다. 알겠죠? 예. 네. 자, 다음. 5번. 자, 이런 거 뭐냐면, 야, 역시 양자수 분장 분석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쭉,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 조금 좀 실수하라고 낸건 아닐 수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다 뭐, 다음은 주양자수가 3 이하인. 잘 들었어? 다음은 주양자 수가 3 이하인. 그러면 모뭐 1s, 2s, 2p, 3s, 3p 안에 답이 있겠구나라고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이거를 그냥 눈 워낙 빨리 풀려고 마음먹다 보니까 딱 대추 딱 스캔하고 여기 지금 3s 있어 없어. 3s가 없거든. 근데 아 3s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른 문제 풀고 있는 거잖아요. 문슨 얘기지 알겠죠? 이런 실수를 조심해야 돼. 가장 실수하는 가장 기본이 뭐야?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싶지 않은 친구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도 문제를 우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문제를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위권 친구들이.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단어를 뒤집어 놔도 똑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미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야. 당연히 딱한번 스캔하고, 아, 여기서 있구나. 그럼 이제 1s, 2s, 2p, 3s, 3p로 시작하면 문제안 풀리,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걸딱 보면서, 아, 여기 3s가 없네. 이런 걸 잡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 이렇게 내잖아? 그럼 실수하는 애가 생겨요. 알겠죠? 음, 이런 거 조심하시고. 다음, 전자배치 문제에서는, 이건뭐 기본이죠? 음, 오비탈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랑 오비탈에 드는 전자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이주기 원소에서의 오비탈수 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수 그럼 뭐야 이주기 빵빵 1, 2, 3, 3, 3, 3, 3이지만 이건 P 오비탈 전자수 그러면 빵빵 1, 2, 3, 4, 5, 6이잖아 다른 말이잖아 알잖아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죠 네한번 정도는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서 한번좀다 실수를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음, 자 다음 분자 모양인데 분자 모양은 문제 내는 사람 똑같아요. 분자 모양에서 핵심은 비공유예요.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나오면 딱두 가지거든. 분자 전체를 묶고 있느냐 아니면 중심 원자를 묶고 있느냐. 알겠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안 쓰가면서 풀거든. 그러니까 중심 원자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중심 원자를 물었는데 분자 전체를 보는 수가 있단 말이야. 만약 이런 거잖아요. OF2인데, 그렇지? 이렇게 써있으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안 써있고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두 방이 중심 원자의 비공은 두 방, 분자 전체로는 여덟 방인데, 그렇지? 이거를 바꿔서 읽으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중심 원자를 못 봤어요. 또는 분자 전체를 못 봤어요. 이런 실수라면 안 됩니다. 알겠어 어. 자, 다음. 자,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실수죠. 어. 자, 극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항상 결합을 묻는 거냐? 아니면 분자를 묻는 거냐? 다른 말인지 당연히 알죠? 어. 이산화 탄소가 있어. 이산화 탄소는 결합은 뭐야? 극성이죠. 분자는 무극성이죠. 그 결합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즉, 모멘트를 할수 있으면 극성 결합인 거고, 이거는 분자 전체의 모멘트를 보는 거고. 다른 말인 거니까 항상 실수하면 안 되는데, 보통 실수는 어디서 많이냐면 얘를 물었을 때 분자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실수가 좀 많아요. 항상 극성 유무를 볼땐 이거를 신경 써줘야 됩니다. 알겠지? 음. 자, 다음. 요건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나오면, 어, 몇명 걸려들 수 있거든. 어. 화학결합은두 가지밖에 안배요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이산화탄소 나오면, 아, 공유결합이야. NaCl 나오면, 이온결합이야. 이걸 모르진 않아. 근데, 어디서? 산이 나오면. 산이 나와버리면, 아 이거 순간 이렇게 오면 돼안돼이 양연음이온 이온결합인데 라면 갑니다 알겠죠 이건 물속에서 이온화되는 모습이고 우리는 hcl을 이렇게 쓰잖아요 단일결합이다 정확하게 그지 단일결합이라는 자체가 뭐야 공유결합인거지 알겠니 비금속 비금속 뭐야 아 단일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럼 이온 결합이 있으려면 반드시 금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딱한 놈만 빼고 누구? 금속이 없는 이온 결합 누구 있어? NH4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양이온, 음이온의 이온 결합이고, 어얘 암모늄 이온이 아니면 다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은 알고 있으면 편한데, 모든 산은 공유 결합이에요. 무조건. H2SO4, 황산이란 말이야. 그치? 수소, 황, 산소. 전부 다 비금속이잖아. 비금속끼리만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다. 알겠죠? 다음, 전기 전도성은 100% 추제인데, 항상 여기는 뭐가? 상태가 중요하죠? 아, 상태. 액체냐, 아니면 고체냐. 특히 어디서? 이용결합 물질. 그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 액체가 되면 통한다 수용액에서는 통한다 오케이 네자 다음 1 1번 요거 뭐냐면 산화수를 개수 맞추는 문제에서 이 모의고사 때마다 매번 모의고사마다 얘기한 거예요 산화수의 증가 감소로 개수 맞추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그치 어 개수를 맞춘 다음에 반드시 내가 뭐라 그랬지? 10초만 투자하자. 그래서 내 개수가 맞나? 확인하고 넘어가라. 알겠나? 그래서, 아, 구리가 두개두 개, 두 개, 뭐, 황이 몇개몇 개, 몇 개, 다 따져서 판단해 줘야 돼. 마지막. 그래서 반드시 원자수를 검토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10초면 실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 뭐 특히 실수라는 건 이런 거죠. X2, O4, 뭐, 이, 마이너스,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이 마이너스. 요, 요런 게 있으면 실수가 일어나거든.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다음. 12번. 산화제, 환원제. 항상 조심하시고. 산화제, 뭐야. 자기는 뭐야 돼? 환원. 환원제. 자기는 산화하는 거죠. 알면 서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 phpoh 문제에서는 이제 문항풀이의 기본이니까 상대 값이 써 있느냐. 굳이 어, 실제 값이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엔 선다에서의 질문에서는 몰롱도를 묻고 있느냐 몰수를 묻고 있느냐를 구분해 줘야죠. 그렇죠?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야 몰수가 되는 거니까 다른 말이잖아, 그렇지? 어, 자료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표잖아요. 표에 부피가 써 있어. 이건 반드시 몰수를 묻겠다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확인해서 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 중화적정. 자, 무슨 말? 실험 결과 자료를 먼저 읽고 풀자 이게 뭐냐면, 중화적정은 문제가 간단해요, 길어요? 길지, 그지? 문제 되게 길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뭐 어떻게 해서, 뭐, 뭘 넣고, 뭐 어떻게 하자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실험 결과가 또막써 있어요. 문제 출발을 밑에도 보지도 않고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데 안 되죠. 네. 나한테 실험 결과를 먼저 보고, 아, 그래서 무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읽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어, 보통은,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걸 보고 풀면 빠른데, 여기서 이걸 자꾸 유도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진단 말이야. 알겠어? 음. 즉,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식초니까. 그지? 식초 속에 들어있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0.03g이래. 나한테 뭐준 거야. 이게 맨 밑에 주로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뭔 말이야. 아 이거 3%구나. 준 거잖아. 체크하고 들어왔어야지. 그죠? 지금까지 수능에 나온 중화적정 문항 중에서 열문제 중에 한7문제는 아세트산의 질량 백분율에 관련된 문제였거든. 알겠어? 어. 물론 당연히 뭐 nmv는 m-m-v-는 써야지. 그죠? 음. 다음 15번. 농도 주입. 자, 이거 뭐냐면 농도 문제는 뭐 간결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을 좀 보면 모의고사에서 농도 문제는 뭘 어떤 용이 있었고 여기서 얼마를 덜어내서 여기다 뭘 넣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데 과정이 잘 봐봐. 어떤 A 수용액에다가 뭘 물을 부어요. 여기다가 다시 B 수용액을 넣어요. 이렇게 가는 건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서 실수를 하냐면 어떤 용이 액 있었어. 여기서 일부를 가지고 와 가지고 뭘 첨가를 했어. 그 다음 과정에서 또사이 텍스트로 써 있어요. 가의 용액을 가지고 오래. 근데 나는 이미 정하고 있는 거야. 아, 여기다가 뭔가를 넣고, 그 다음 여기다가 넣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문제를 읽어버리면 답이 안나오게 다니네. 그죠? 그러니까, 가나, 다라 과정이 나온 건, 아, 지금 이게 연속된 주입이냐? 아니면 어떤 용에다가 두 가지 유형이 구분돼서 들어가느냐? 주입이 두개 있는 거냐? 연속적인 두개 있는 거냐? 이건 다른 말이니까. 근데, 실수는 어디서 한다고? 아, 다른 주입을 연속인지 알고 푸는 거예요. 그런 실수도 해본 적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어, 이런 건 텍스트를 잘 읽어줘야 됩니다. 어. 다음. 마지막 실수인데, 어, 실수는 사실 실수하는 유형에는 뭐, 100가지가 있겠지만, 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어. 여기서는 절대 하지 말자, 실수를. 그죠? 음. 발의 회별인데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발열이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흡열인 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지가 무엇을 묶고 있느냐를 봐라.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흡열 반응 주변엔 반드시 발열 반응이 있다라고 써놨어요. 자, 이 무슨 케이스냐 봐. 우리가 뭐 만약에 알올 램프에다가 이런 가스 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비컬 넣고 물을 넣었어요 시간을 계속 두, 아, 뭐 흐르니까 물이 뭐예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끓어요 오케이? 자 물어볼게요 보글보글이 중요한게 아니라 물이 끓어 자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왜요? 어디에 물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이런 물이 끓었어요. 이 보글보글. 물이 끓는 건즉 여기는 무슨 반응이야? 물이 끓는 게 뭐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이죠. 그죠? 자, 여기는 뭐예요? 연소 반응이잖아. 여, 즉 무슨 말이냐면 알코올 램프에서 알코올이 연소하면서 열을 준 거잖아. 그럼 얘가 열을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알콜 램프 입장에서는 무슨 반응이니? 발열 반응이지. 그죠? 그니까 러 어떤 애가 흡혈을, 흡수를 했어, 열을. 그럼 반드시 열을 뺏어 왔어. 그럼 반드시 열을 뺏긴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주변에. 그죠? 그니까 러잘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알콜 램프에 연소를 불었으면 뭐라고 해야 돼? 발열. 물의 상태 변화를 불었으면 흡혈. 오케이? 어. 또는, 많이 했던 교과서에 있는, 뭐, 교과서 대부분 이거 있던데, 자, 얇은 나무 판자에다가 물을 넣고, 뭔지 알죠? 질산암모늄 용액을 이용한 반응을 시킨단 말이야. 그랬더니, 요 사이에 찡겨 있었던 물이, 이번엔 어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이 안에서, 플라스크 내부에서 일어난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이건,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지, 그렇지? 자, 물이 얼었어.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이건 발열 반응이지. 그러니까 어디 누구의 문제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아 나한테 지금 물의 상태를 묻고 있는 거구나, 상태 변화 아니면 연소를 묻고 있는 거구나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수 없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 흡열 주에는 당연히 발열이 있을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라는 게 머릿속에 한 번은 지나가줘야 되거든. 알겠어요? 어, 자 실수 유형은 되게 많지만 기, 반드시 이 정도는 꼭 체크하고 가자는 높아지면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또 하나 가장 큰건 뭐야? 실수는 어, 마킹 실수 같은 거 제외하고 대다수의 어이없는 실수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급하거든. 근데 문제는 쉽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쫙쫙 풀수 있단 말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 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아, 자료에 표시를 함수 풀어야 돼. 오,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그러지 않아요. 밑줄 한번 친다고, 중요 단어에 동그라미 친다고, 시간이 뭐 1분, 2분 가겠습니까? 그죠? 줄한번 친다. 1초야, 1초. 동그라미 하나 치는데, 2주기에 동그라미 하나 치는데, 1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여러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에 첫 번째 캐스트 실수의 유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음 캐스트에서는 반드시 좀 외우고 가야 되는 걸 지금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